야, 여느 때 하나로 씨 두 분 정말 말 나가네요. 얼굴이 좀 화사해졌어요. 네.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거죠. 그렇죠. 전과 후가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정말 그래요. 궁금한데요. 저는요, 식당에 네. 가면요, 네. 어찌나 모든 음식이 다 비싸 보이는지. 그리고 공깃밥을 먹으면서도, 내가 이거 일주일 전에 400원에 먹었던 공깃밥인데, 오늘 내가 이거 1000원을 먹어야 된다니,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생각이 왠지 600원 손해보는 것 같고. 네. 아, 근데 어떻게 그걸 또 깎으셨어요? 그 500원에서 400원을. 아줌마한테 막, 안 되는 막 윙크를 하고, 네. 아줌마 저 너무 예쁘세요. 또 올게요. 안 되는 윙크란 어떤 겁니까? 뭐 이런 거. 다시 한번 너무 이미 이거. 지나갔어요. 저 우리 고용욱 씨는 어땠어요? 그 사실 지하철 그 저희 집에서 압구정까지 예.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예. 사발면이 큰 사발 같은 게 뭐 예.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가격 같은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, 꼼꼼하게 좀 알게 되고 자, 뭐 두 분 다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. 만 원으로 일주일 버티기 수료식. 젊은 날의 아름다운 도전으로 만 원의 행복을 깨달은 둘을 위한 작지만 뜻깊은 수료식. 수료증 성명 고영욱. 위 사람은 신 잔인고비의 정신으로 연예인은 사치라는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팬과 더욱 가까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 식당 아줌마를 공략하는 뛰어난 애교를 발휘하여 바쁜 방송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만 원으로 일주일 버티기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. 2004년 행복 주식회사 이하 동문. 축하드립니다. 연예인으로서 쉽지만은 않았던 일주일의 도전. 그러나 소중한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. 이제 결과만이 남았다.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. 수료증을 나눠드렸고요. 더 중요한 것, 결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네. 아, 긴장되지요. 초조해서요. 네. 네. 아,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솔직히. 그래요, 우리 솔직한 마음. 저 솔직히요? 저는 제가 이겼어요. 아, 그렇지. 왜냐면 네. 앞으로 방송 생활 이제 몇 개월 하지도 못했는데 네. 이제 하하 오빠를 계속 보느냐, 뭐 못 보느냐 그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. 제가 그렇죠. 진짜 윤지향 예리합니다. 이번에 네. 윤지향이 패배하게 되면 우리 하하 군이 아, 자기가 MC 자리를 내놓겠다. 내 MC 자리를 걸고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지면은 진짜요? 내놓을게요. 아, 정말? 네. 어제까지도 제가 뭔가 통화를 했습니다, 사실. 아니 뭐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. 아, 네. 제가 빠지면요. 네. 맹세하고 누나랑 같이 빠집니다. 저 혼자를 그대로 못 가죠. 네, 다음 주부터 MC 몽과 고용욱이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뜰 청년 도전기 6기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식비부터 하나하나씩 네. 고용욱! 2,000원! 이윤지! 2,500원! 와. 다음은 교통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윤지! 빵! 고영욱! 1,480원! 아~ 자, 다음은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. 고영욱 씨! 88원! 와. 다음은 이윤지! 357원! 이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에게서 너 때문에 참 행복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미션을 드렸습니다. 고용 씨! 미션 실패! 벌금! 두 번 실패! 1,000원! 이윤지 씨! 세 번 실패! 1,500원! 이렇게 되면 막상 막하가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최종 결과입니다. 고영욱 4,568원. 이윤지 4,357원으로 4,357원으로 211원째로 이윤지 하겠습니다. 부럽죠. 이은지한테 가장 감사드리네요. 211원 차이에요, 고영욱 씨. 너무 아까워요. 아, 조금. 페이를 분석해 본다면. 저는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. 네. 그 김밥
김밥 하나만 안 먹었어도. 고기 맛있고. 너무 기쁘고요. 일단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하원바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강한 동기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. 불우이웃 토끼 상금은 이윤지의 이름으로 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눔에 전달되었습니다. 만원의 행복, 그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.